아니래 나나 이놈 새끼야. 이놈 새끼야. 해가 좀 최다. 니도 오늘 간다면서 어디? 야 이놈아. 동호이. 아니 안 일어나? 니 해가 중천이다. 니 오늘 뭐 바쁘다면서 캐놓고 그렇게. 야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빨리 못 일어나겠나?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빨리 못 일어나겠나? 아이고, 예. 아이고 어제 광음하셨구나. 숙취였네. 숙취해래 숙취. 아유 진짜 속상하다 속상해. 이거를 한 사발 미겨야 되겠다 씨. 이거 뭐가 나올 것 같아요. 꿀물이야 꿀물. 어머 어떡해. 꿀물 아 좋죠. 응 꿀물은 좋죠. 아 아들 꿀물 태워주기 쉽지 않은데. 야, 빨리 나봐라 일로 와봐라. 엄마가 이거 확 술 깬다니. 딱 들이키다 이거 진짜 끝내준다 이거. 술이 확 깨끼다 정신이 확 돌아온다. 한 번에 쭉 들이켜야 된다. 거품이 있네? 시원하지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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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미친놈아 그게 그게 내 엄마 뭐 보고 주는 긴데 왜 뭔데? 아니 소리 넣었어. 아 소리 뭐야? 꿀물이 아니었어요? 꿀 맞는 게 아닌가? 왜 뭔데? 아유씨 아우 술 확 깨는 기다 그거 못 탔어요. 하여튼 몸에 좋은 거 다 했다. 꿀 맞는 게 아닌가? 사이다를 좀 넣고 계란에 계란 세 알 식초 식초 넣고 술 확 깰기다 음식. 근데 달걀이 원래 숙취 해소에 술 깨는데 되게 좋아요 실제로. 그럼 달걀만 주든가. 식초가 나쁘지 않아. 어. 아니, 과학적으로 다 근거가 있어요. 아니 뭐 나쁜 거 하나도 없네. 뭐, 식초도. 맛이 좀 안 좋을 뿐이지. 아유. 맛이 안 좋은 게 제일 문제예요. 네. 근데 원래 보편적으로 맛있어요. 아 이런 것 좀 하지 마요 엄마. 계란 노른자 네 위장 보호해주지. 식초는 만병통치약이다. 아, 숙취 해소제 있는데 왜 그거를? 아니, 네가 생각을 해봐라. 그게 다 몸에 들어가면 해독을 빨리 해준다니까. 나 검증된 거다 이놈 새끼야. 검증. 빨리 나라. 몇 번 타줬거든 술이 완전히 많이 챘을 때 아침에 못 일어날 때. 근데 그럼 한 30분 있다가는 툭툭 털고 나가더라고요. 난 항상 내가 먼저 먹고 해보거든요. 뭘 해도 나한테 해보고 하는데 아, 임상실험까지 하시네. 어머니가 맛을 어머니가 주시네 먼저. 어머니가 신고를 주는구나. 좀 시원한 맛 있던데 깔끔하던데 속이 니글거리는 거에 좀 이렇게 진정되겠던데 보니까. 아유. 답답하다 진짜. 아.